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노지고추 키 2.5m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닐을 피복한 중인데 농원주를 만나 뵙고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피부하고 계시네요. 23일이죠? 예. 자, 그러면 저, 노지고추 2.5m 오늘 만나 뵈러 왔는데, 여기는 골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m20이고요. 1m20?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골과 골 안에는 1m가 나와요. 아, 실제는 1m 나온다? 예. 까만 비닐이 뭐 장점이 있습니까? 예. 풀이 좀 덜 나라고. 아, 풀 덜 나라고. 그러면은, 이 피복하시기 전에 다른 뭐 토양 관리 하신 적 있습니까? 네네. 제초제하고. 예, 저기 살균제. 예. 살충제. 살균제, 살충제. 예, 뿌리는 거. 예. 그거하고 또 이제 그 퇴비. 퇴비. 예. 그리고 이제 비료. 비료. 예. 비료는 뭐 좋습니까? 이번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는 복합을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회용 비료라고. 예. 그 원회용 비료로 다. 바꿨습니다. 그 원인형 비료는 300평당 얼마 줬습니까? 지금 한. 한 마지 기준. 한 네포 정도. 네포 주시고, 예. 다른 그러면요? 예. 신토불이를 했는데, 올해도. 그걸로 해갖고. 지금 저기, 올해는 한 60포 정도 뿌렸어요. 300평에? 예. 60포, 네포. 예. 그럼 토양 그, 제수제 뿌렸습니까? 풀나지 못하게 하는 거? 아, 그건 안 뿌렸어요. 그건 안 뿌리셨고. 제초제는. 살충제는 뭘 뿌렸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살균제는요? 저쪽에 지금 봉다리가 저쪽에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사다가 살균제 토양 입제. 예, 입제. 그거는 300평당 한 두 개씩 뿌렸습니까? 예, 두 봉 두 봉. 아,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래 피복이 되면은 이제 물이 그래 결과적으로 비닐 속에다가 다 이 묻어보네 그죠? 네. 묻고 네. 그 물은 그러면은 고추 폭이 심고 뭐 나중에도 제가 촬영하겠지만은 심고 나다 대부분 물 주는 건 아니죠? 저희는 같은 경우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아, 뭐 심고 언제부터 줍니까? 15일 정도. 뭐 심고 15일부터. 예. 그때부터 물을 주는데. 예. 물 주는... 왜 그러냐면 심을 때. 예. 저희가 물을 주고 심을랑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줘도 되지. 아, 그 처음에 물 줬기 때문에. 네. 심고 보름 후에 점적 라인 돌린다. 네. 아, 그때는 대략 간격은요. 점적 주는 간격은. 저희가 처음에는 한 시간 정도 물을 줘요. 그 한 시간 정도 물 주고. 네. 다음 뭐 열흘 후에 또 줍니까? 네, 열흘 후에. 또 주고요. 작물 생육 상황에 맞게끔 주는 양과 시간을 좀 늘리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아. 이제 요게 약간씩 성장을 하면 물도 약간씩. 그 필요하다. 네, 수분 요거다가 따라 줘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때는 뭐 주는 또 비료 있을 거 아닙니까? 점적 비료. 네. 간주용 비료로다가 이제 조금씩 해갖고. 그 비료 이름 기억하세요? 아니, 저 농협에서 간주용이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농협 가면 다 있다, 간주용. 아, 그걸 주신다. 네. 그 주는 양도 이제 작물이 커가면서. 네네. 아, 그 요구도에 맞게 조금 좀 늘려나간다. 네네. 단 감기는 보통 열흘 만에 한 번씩 준다. 네네. 그 말씀이니. 작년에 보니 꽃을 심으실 때 보니까 꾹 눌러가지고 깊게 심대, 그죠? 네. 보통 얕게 심는데. 그거는 얕게 심으면은 특히 이제 그,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밤에 무지하게 추우니까 이렇게 깊게 심으면 추위도 덜 탈 뿐더러 이 밑에서도 간격에 뿌리가 올라오면은 안정성이 좀 더 되더라고. 살짝 심으면은 냉해도 입을 수도 있고 또 애들이 뿌리 내리는데도 아주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깊게 심어야 또 노지고추 2.5m까지 그죠? 네네.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도 저도 다른 농장에 엊그저께 심는 데 가니까 아마 이미 심은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예예.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슬쩍 꼽아갖고 이래 주더라고. 그래 나는 심는 것도 한 가정이 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고추 키가 2.5m 크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키가 2.5m 크는 고추 씨가 따로 있느냐 이래 알고 계시대요. 아,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엊그저께 씨 저거 했는데 2.5 저 씨를 좀 구해달라 이래갖고 무지하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씨 똑같은 저걸로 해놓은 거니까
그 이제 저희가 그 농협에 그 기술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10시 좀 구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는 거니까. 예, 같은 종자다. 예, 차이가 나고 이런 거 하나. 단 키우는 방법이 이제. 네. 예,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관주도 하시고.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고. 예, 예. 작년에 뭐 탄저평도 어때요, 보니까? 예. 작년에는. 작년에는 거의 뭐 마지막에 파란 것까지 거의 뭐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보니까 고추 그 생산량. 네. 그걸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예. 붉은 고추들을 다 따셔가지고, 예, 예. 꼭지 따가지고, 고춧가루 다 빠시고, 네. 나머지 늦가을에는 푸른 고추를 또, 예. 수확하시고, 그죠? 예, 예. 그래가지고, 양을 가늠을 못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예. 또, 다른 농가가, 예. 이제 그 탄저병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파란 고추도 조그만 것까지 우리는 막 그냥 아주 나무만 서 있을 정도로 다 팔았어요. 여기는 뭐 탄저병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키가 2.5m인데, 네. 바람 불어도 넘어지진 않죠? 네, 안 넘어집니다. 이거. 아, 그 네. 원인을 제가 작년에, 네. 분석을 해보니까, 네. 밑에 방아다리 밑에 교수를 다 따가지고, 네네. 바람이 잘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바람에 어떤 그 어떤 이 구멍을 만들어 놔가지고, 바람이 잘 빠져나가도록. 그 저기, 예. 작년도에는 나뿐만 아니고, 어느 농가도 아마, 비가 한 50일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속.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엄청 아주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 것도 넘어지고 탄저병 왔나 해갖고 뭐 관내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도 또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 네. 하우스는 2m까지 가능한데, 네. 이런 노지에서 2m50은 참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m50에서 사실은, 네. 더 키울 수 있는데, 네. 그 너무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서 2m50에서 그냥 멈추는. 작년에 제가 보면 고추줄을 10번, 12번 매시대요. 네, 12번 매시. 보통 농가들은 3번, 4번 매잖아, 그죠? 네. 이게 어떤 분들은 끈을 여러 번 매갖고 좋아할,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올라가면서 수확량이 두 배로다가 늘어나길랑 두 배, 세 배로. 그 고추 2.5m 높이가 한 나무에, 한 주에. 예. 생산량은 얼마 됩니까? 그걸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다른 데 같으면은. 예. 이게 근데. 다른 고추에서 그런 모이구나. 아니, 저, 두 번, 세 번 따면은. 예. 그 후로도 또, 이, 작황이 더 좋으니까. 예. 그 수확량에 어떻게 측정을 못 하겠다. 결과적으로 처음 따고. 네. 보통 세 번, 네 번 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세 번, 네 번 따면 그 후루가 더 좋아요. 그, 제가 한 열 번 안 땁니까, 혹시? 열두 번 땄어요. 열두 번 따지요? 예, 예. 보통 한 다음 열두 번 딴다. 예. 그러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충 몇 끈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예. 예. 파란 고추까지 다 수확을 해, 판매를 하시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수확량이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감사한 게, 그, 파란 고추를. 예. 그, 분식점 하시는 분들이 분식점 크게 하는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많이 저거 했는데. 예. 뭐, 500kg 개념을 처음 막 그분들이 주문을 해갖고 담아낸 적이 있는데. 예, 예. 그, 담았는데, 그전에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거 담으니까, 아, 지금도 가면 아주 그 사장님이 올해도 미리 예약을 좀 해자고. 노지고 태양을 잘 보다 보니까 집고추도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나는 12번 딴다. 네. 탄저병이 없다. 예. 노지 2.5m 키가 높은데도 태풍이 와도 쓰러진 적이 없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예. 나머지 진행사항은 그때그때마다 또 제가 또 현장을 방문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노지고추 2.5m 현장에 지금 비닐표복 중인데 한번 들러봤습니다. 2.5m 쉽지가 않죠. 일반 하우스는 가능하지만은 노지에서는 쉽지가 않다. 12번 수확하신다. 마지막 푸른 고추까지 전부 다 수확을 해서 다 판매를 하신다. 그러니까 12번 따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산량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또 현장 방문해서 고추보를 심을 때 그때 물을 주고 어떻게 깊이를 심는지, 예. 다시 현장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